la la la.나눔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? 혹시 나눔도 감기처럼 누구나 쉽게 전염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? 나눔의 수수께끼. 오늘의 주제는 나눔도 전염된다입니다. 시간에 쫓기는 정태. 정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? 야, 괜찮아? 야, 이거 봐봐. 동우야! 동우야!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? 이 향이 놀아줬어. 고마워요, 학생. 정태의 작은 나눔이 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네요. 엄마 이거! 저기 학생! 이거 학생 옷들이 아니에요? 고맙습니다. 맞네. 저기요. 고마워. 어느새 다른 사람을 통해 옮겨진 정태의 나눔. 그 마음을 연수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? 학생, 바쁠 텐데 고마워. 괜찮아요. 연수도 자신이 받은 나눔을 다른 사람을 통해 돌려주었네요. 무슨 일이야? 이거... 내가 좀 도와줄까? 이제 정태도 나눔을 전해받은 주인공이 되었네요. 사람과 사람을 통해 옮겨지는 나눔의 특별한 힘. 나눔은 그렇게 행복하게 전염됩니다. 나눔의 수수께끼. 오늘은 나눔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.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소한 행동들이 바로 세상에 나눔을 퍼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. 우리 마음속에 잡든 나눔의 씨앗, 그 씨앗에 말을 걸면 수수께끼 시작되지. 그래도 부럽다. 우리의 나눔 세상에 꽃 피우고 우리의 나눔.